재욱이 너 그 별장 참 좋아했지. 엄마랑 너만 아는 공간이라고 항상 신나했잖아. 거기서 조금만 쉬다가 다시 깨어나면 돼. 일어나는 그날 네 앞에 엄청난 기적이 펼쳐질 테니까. 대신 너무 긴 잠은 안 된다. 모든 게 완벽해졌을 땐 꼭 다시 일어나야 돼. 아니면 넌 평생 없는 거니까. 차 좀 세워주세요.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? 당장 차 세워요. 멈추라고. 어서! 안 됩니다. 세우라고. 세워! 세워! 나 여기서 꼼짝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. 가족들 생각해서 현명하게 판단해. 그렇게 닦으면 안 돼. 덮어 빡. 그렇지. 아이고.